옛날 분식 먹어볼까? 떡볶이, 오뎅, 순대, 김말이 먹었지. 만수루처럼 메뉴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켰는데도 1,000원 12장. 소떡소떡 먼저. 와, 이거 깻잎이 들어가 있어서 딱 한 입 먹을 때 깻잎 향이 확 나니까 너무 맛있는데요? 아, 맛있다. 생방송 스트리밍 긍정 부스터 할 때 여기 한번 먹어달라고 하셨었거든요? 거기 가서 사온 건데 진짜 맛있는데요? 오뚜기 분식이라는 곳에서 사왔는데 진짜 맛있습니다. 게맛살. 이건 뭐로 튀기는, 어묵의 게맛살을 한 것 같은. 아, 근데 오랜만에 프랜차이즈 떡볶이 말고 그냥 이런 떡볶이를 먹으니까 진짜 약간 추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. 학창시절 막 한 십몇 년 전에 막 그런 추억들이 막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좀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뭐 좀 약간 묘한 느낌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지금 되게 좋습니다. 되게 맛없는 소세지일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? 아, 이 김말이는 직접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막 어떤 게 더 큰가 막 이러면서 고르고 있으니까 고르지 말라고, 나는 똑같이 자른다고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좋았어. 이번에는 소떡소떡! 그 원래 소떡소떡 저는 무조건 양념치킨 소스 잔뜩 발라서 먹거든요? 근데 아주머니께서 이제 막 소떡소떡을 판매 개시를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면서 파시는데 뭔 말이야? 아, 아주머니께서 그 양념치킨 소스를 주문하는 걸 깜빡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케찹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케찹으로 가져왔습니다. 아, 참. 아직 그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짜라란 짠짠. 와, 진짜 배부르다. 이거
아, 살 때 되게 뭔가 부자가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. 내가 메뉴판 딱 보고 떡볶이 1인분이랑요, 어묵 1인분이랑 순대 1인분이랑요, 튀김은 종류별로 하나씩 다 주세요. 딱 깔끔. 근데 막 그렇게 해도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은 것보다 적게 나오니까, 훨씬 적게 나오니까, 뭐 실제 돈은 되게 조금 썼는데 되게 뭔가 그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보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렸을 때 이제 막 하면 순대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튀김도 먹고 싶고 막 한데, 딱 가서 다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뭔가 좀 좋았어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